이번에 주제는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이라 합니다. F 발음이죠. P 발음이 아닙니다. 자, 난이도는 하나밖에 안 되고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파리시엔입니다. 파리시엔. 파리 사람들입니다. 파리 사람들. 파리에 살리는 소울 사람들은 솔리, 솔리시엔이라고 해야 되나? 솔리시엔? 그냥 솔 피퍼라고 하죠. 파리시엔은 특별해요. 파리시엔. 파리시엔. 파리인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꼭 시엔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자, 보겠습니다. In our imagination. 우리들의 imagination. 상상 속에는, 이런 뜻이죠? 우리들의 상상 속에는, Paris is a city of fashion. 파리는 어떤 도시랍니까, 바로? 패션의 도시예요, 패션의 도시. 패션쇼. 프랑스에서 열리죠, 파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It is a center of, 이게 바로 글래머입니다. Glamour and luxury. 글래머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몸매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하고요. 그리고 럭셔리. 럭셔리는 무슨 뜻이죠? 럭셔리?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사치스럽다. 호화롭다. 부자들이 쓰는 말이죠. 럭셔리. 자, so 그래서 we naturally think 우리는 앞에 거 해석 안 했다. is 여기서 is은 뭘까요? 바로 파리를 말하는 거죠. 파리. It is a center. 바로 중심입니다. 바로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호화로운데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파리를. So, 그래서 we naturally think,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That Parisian must be very fashionable. 파리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 이거 must 이거 뭐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 지금? 강한 추측. 강한 추측이죠. 모멘이 틀림이 없어요. 바로 be very fashionable. 매우? 어떻대요? 매우? 유행을 fashionable.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면서요? 유행을 탄다? 여기 유행을 탄다. 여기 유행이라서 그렇구나. 유행보다는 화려한다는 거. 화려하게 입는다는 거. 화려하게. 자, 하지만 on the street, 길거리에는 of large cities like Paris and all Lyon. 자, 하지만 길거리인데 바로 어디 길거리에요? 거대한 도시들이요. 어떠한 도시? Like 파리나 리온처럼 거대한 도시들의 길거리에는 It is not easy at all to find people wearing French designer clothing. 어떻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to find.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번데 찾기가 어려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뭘 사야 하는 사람이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야. 바로 프랑스 디자이너가, 프랑스에 있는 디자이너가 만든 옷들 입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유명 디자이너들이 막 디자인한 옷. Where are all the fashionable people then? 그러면 도대체 이 fashionable, 이 유행을 타고 이 화려하게 입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걸까요? The answer is very simple.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In France, 프랑스에는 fashion is not for ordinary French people. 어떻합니까? 유행과 이 화려한 옷들은 is not입니다. 아니래. For ordinary French people. 평범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 패셔너블한 옷이 흔한 게 아니에요. But, 하지만 for wealthy people in other countries. 하지만 어디에 이거 옷 다 어디 가는 거? 프랑스에서 비싼 이 옷들이 디자인 유명한 디자인들이 만든 옷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부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부자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부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Most of expensive. 대부분의 비싼 것들은 비싸고 하이 패션 뭐라고 해야 돼? 하이 패션 저 고퀄리티? 저 질이 여기는 최신 유행 스타일? 최신 유행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고의 하이 퀄리티죠? 가장 품질이 좋고 이런 옷들은 엑스포트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되는 거야? 수출 In reality, 현실에서는 products like designer clothing, perfumes, and cosmetics have little to do with the French people themselves. 자, product, 바로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디자이너가 만든 옷. 유명한 디자이너도 있잖아. 그 루이비통 이런 것도 다 디자이너 이름이죠? 루이비통, 프라다 이거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그 옷들,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옷, 퍼포먼스 뭐죠? 향수죠, 향수. And cosmetics, 이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들은 다 have little to do. 약간씩 들고 있어요. With the French people.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약간씩 갖고 있는 거야, 유명한 것들. 근데 자신들에게 자신들도 갖고 있는 있네요, 조금씩. Like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은 in any 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처럼 the French usually buy,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사. 어, 빈칸이네요? 뭘까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cheaper, lesser known product. 바로 싸고, 그리고 어때요? 덜 비싼, 잘 알려지진 않은 옷들이 입는다. 이거 봐봐. 엄청 패셔너블하잖아. 화려하죠? 이런 거 옷